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압제하에서 7년간이나 노략과 수탈을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용사를 택하셨는데 그가 곧 사사 기드온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즉 바알을 무너뜨림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3만 2천명의 군사 중 선발된 300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대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게 된다.
칼과 창을 들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있는 대규모 연합군과 맞닥뜨린 300용사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적진에 이르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제약에 핀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성령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 여호와 기드온의 칼! 하나님의 전술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멘, 아멘.